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야외에 나왔는데 맨날 불개미 하면은 집에서만 하고 있는 불개미 테마파크. 그런데 오늘은 독특하게도 야외에 있는 자연에 있는 불개미를 만나보러 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불개미를 만날 수 있게 도와준 친구가 있는데요. 바로 짜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구독자분 겸 제보자분이신데 어떻게 불개미 어떻게 발견했어요? 그냥 산에서 돌아다니다가요. 아까 엄마가 땅만 보고 다닌다는. 네. 조심해요. 이야.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불개미 집입니다. 지금 여기 엄청나게 많은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에서 맨날 키우고 얘네한테 많이 물려봐 가지고 뭐 아무렇지 않은데 오여여여 아아 네, 생각보다 강합니다. 지금 자연 개체들이라 그런지 진짜 엄청나게 발발되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보면 이런 불개미 집들이 그냥 이렇게 덩그러니 있습니다. 자연에 있는 불개미들은 이런 식으로 진짜 그냥 솔잎을 말 그대로 수북하게 싸가지고 이렇게 집을 지어놨어요. 물이 잘 빠지는 구조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너네 이따가 내가 좀 가져갈게. 아니 집을 가져가겠습니다. 집 솔잎을 가져가겠습니다. 솔잎 얘네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은 불개미 테마파크 보수하는 날입니다. 자연 생태 있는 걸 보고 비슷하게. 아 여기도 있어요? 더 있어요. 와 불개미가 군체가 와 여기 우와 여기 알 있네요. 알. 와 야 이거 좀 퍼가야겠다.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 개미들은요 알을 넣어주면 알이나 나용 뭐 이런 것들을 키웁니다. 착각을 해서 키우기도 합니다. 어 얘네 좀 퍼가야겠네요. 너네는 진짜 많으니까 좀만 퍼가겠습니다. 와 불개미를 자연에서 만나다니. 오 여기 크다. 이거 화살표가 키는 친구 크죠. 얘가 바로 불개미 중에서 가장 큰 친구입니다. 오 저 구멍이네. 자 여러분들 제가 저기 보니까 아까 알이랑 나용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임시로 저희 불개미 친구들 군체를 키우기 위해서 여기 있는 친구들을 옮겨주려고 합니다. 우선은 플로온을 좀 어느 정도만 바르고 나서 바로 이제 캐치하겠습니다. 불개미 테마파크 번성하자 가시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알 되게 많잖아요. 이거를 좀 채취해야겠습니다. 와. 참고로 불개미 여왕개미나 다른 친구들은 일절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와 불개미 엄청 들어갔어. 이게 살살 치기만 해도 엄청 나와요. 이 겉에 있는 게 병력 20% 밖에 안 된대요. 안에 그럼 엄청 80%가 있는 거네요. 70-80%가 내부 안에 있어요. 와 아, 이렇게 묶는 거 보세요. 와, 이렇게, 와, 이것만 해도 한 수백 마리 되겠다. 200 마리 되겠는데? 우와, 진짜, 이렇게 양지 바른 곳에, 아니죠? 이곳에 지금 불개미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지금 대체적으로 여기 사육 환경 생태가 어떠냐면은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양지 바른 곳인데 이런 식으로 소나무 잎사귀가 불개미들이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 이 친구들을 처음에 제가 입양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잎사귀에서 왔었거든요. 아, 이 친구들은 소나무를 좋아한다는 거 확실해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들의 생태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집에 있는 불개미 테마파크를 번성하기 위해 이 친구들의 구조물을 보고 비슷하게 꾸며주려고 온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두고 가겠습니다. 여기도 하나 있지만 여기가 보면 하나 또 있어요. 얘네들이 제가 알기로는 최대 1km까지 정찰하고 돌아다니면서 먹이 활동과 영역 다툼을 한다고 하는데요. 와 진짜 많습니다. 지금 별로 없어 보이죠? 이렇게 딱 치잖아요. 많이 나와요. 막 나오는 거 보이시죠? 여기가 굴인가 봐요. 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불개미 같은 경우에는 동의보감에도 나올 정도로 약용으로 굉장히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뭐 간염
통풍, 관절, 그 뭐였죠? 자, 최고는 비뇨 쪽으로 완전 최고입니다. 남자한테 최고. 르테미나. 르테미나? 힘쓰세요. 정력이라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하는데요. 이 불개미들은 이제 자연 속에서 찾아보기 굉장히 힘든 개미류에 속하는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촉하게 뭐 고산지대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조심하세요. 저희 집에 있는 사랑스러운 친구들은 먹지는 못하겠는데, 진짜 한번 개미 한번 한 마리만. 오, 왔어 왔어. 아, 세 마리. 자,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뭐 군소 이런 거 좀 록 같은 거 많이 먹긴 했는데, 여러분, 개미, 생개미는 사실 어릴 때도 안 먹어봤거든요. 처음 한번 먹어볼게요. 고리님이 괜찮다 그래서. 자, 여러분, 이렇게 있죠. 아니, 동의공감이 나온다니까요. 오늘 내 능력 파이팅. 자, 먹어볼게요. 초배를. 아유, 죄송해요. 헛대했네. 어때요? 괜찮은데, 처음 들어갔을 때 그 얘네가 엉덩이에 쏘는 그 포름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파해요. 또 터셨어요? 네. 확 그 신맛이 탕 터진 다음에 그 다음 바로 괜찮아져요.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자, 이번에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에서도 한번 가시개미를 먹어봤었습니다. 그 친구는 진짜 일본 왕개미처럼 엄청나게 컸었고, 헌터빵이 옆에 있으니까 추베르. 확 터지죠. 그죠. 오, 나쁘지 않아. 근데 이가 살짝 시렸어요. 하나가. 저는 혀. 오. 살짝 시리고 지금 괜찮아지고 있어요. 막 힘이 쏟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좋다고 합니다. 이제 할 건 다 한 것 같아요. 이제 불개미 생태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제가 와서 경험도 쌓았고 하니까, 불개미들이 좋아하는 솔잎이랑 이런 나뭇가지들, 뭐 섞인 거 자연스럽게 있는 것들 좀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흙이 많구나. 좋아할 거예요. 와! 반대로 갈게요. 아, 지렁이 엄청 큰 게 나왔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솔잎 챙깁니다. 오케이, 이런 것들 좀 쌓겠습니다. 아, 아파. 여러분들 지금 엉덩이 침 꽂았다가 뺐어요. 야, 저번에도 제가 한번 알 나용을 한번 넣어가지고 성공한 적이 있는데, 아, 이번에 이렇게 불개미 나용을 채취하다니 신기반기한데요. 바로 가서 테마파크 좀 더 확장하도록 하고 이 알들, 나용들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 풀어줘야 되는데. 오케이, 몇 마린 가자 그냥. 와. 와. 그 헌터빵님은 기력 많이 쇠하신가 봐요. 아, 요새 힘듭니다. 되게 열심히 잡으시네. 군소 먹으려면 이런 거 먹어야 돼요, 많이. 군소고기?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작은 조각들을 열심히 옮기고 있는 친구 보이시죠? 아마 큰 조각들은 아마 친구들이 다 같이 옮기거나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집을 또 지을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분주하다 분주해. 자, 여러분들 지금 하루 정도 꼬박 지났는데 지금 보이세요? 제가 여기다가 둥그렇게 쌓아놨는데 이 반절 위에 있는 거를 저만큼 옮겼습니다. 뭐 하루 지나서 그런 건데 지금 계속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건축가라는 말이 처음에는 이랬는데 조금씩 옮기는 모습 보니까 점점 나오는 것 같네요. 조만간 이제 불개미 생태도 파악을 했고,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좀 공부를 많이 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사육장을 좀 더 보완하고 더 세련되고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불개미 사육장 테마파크 대박 하나 나옵니다. 기대해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 세생. 불개미 드시지 마세요. 그 몸에 좀 많이 먹으면 안 좋아요.